세로 모드가 가로 모드가 안 나오네. 일단 가로 모드로 가야 될것 같네.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드라이버 아까 가져왔잖아. 포크 드라이버. 뭐야? 아까 그 핀 빼는 거 녹색으로 된 거 가져왔다. 녹색. 일단 지금 여기 자동리를 설치를 끝냈습니다. 자동리를. 아, 뭐 뺀다고, 자동리를 설치 끝냈고 이 자동리로. 이 자동 릴로, 세척기 호스, 노즐 쏘면서 한번 땡기는 것 때문에, 토크를 한번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뭐라고 이건? 일단, 차를 한번 썰어봤습니다. 설치 끝냈고, 지금 새로 모드지? 한번 봐봐. 그쵸. 화면은 좋은데. 새로. 네. 새로 모드지? 예. 네. 네. 이렇게 해놓고. 뭐야, 이거. 지금 켜진 거야? 어. 아닌데? 이거 아까 건데? 지금 켜졌어. 잠깐만. 네, 이제. 응.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새로 모드네. 네, 새로 모드. 지금 일단은 보기는 불편하겠지만 새로 모드로 일단 촬영할게요. 그래서 이게 호스는 아직 못 가봤고 이게 일단 못 가보고 밧줄로 테스트한다. 밧줄로. 뭐야? 아니. 저는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걸로 줘야 돼요. 네. 일단은 밧줄로 테스트를 할게요. 밧줄로. 얼마나 단단한지는 힘이 센지. 지금 사람이 아우 손 아파. 안 된다니까. 차를 끌어야 돼. 잡고 한번 딴 데 올라가 봐. 아. 목 위에서 버텨. 오늘 목이 되네. 힘써가지고. 아니 오늘 발 버텨. 잠깐만 이봐요. 발 거쳐 올라가라고. 버티지 말고 올라가라고. 네. 어, 뜨거워. 아, 그냥 몸을 버티지 말고 따라 올라가라고. 자. 지금 이게 사람을 들어 올립니다. 사람을 들어 올려 이렇게. 예. 네. 와. 토크 엄청나지? 예. 네. 아. 와. 이렇게 세게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 그 노즐에 더블 배럴 같은 거 쓰면 83으로 83이나 2분의 1이나 이제 더블 배럴 같은 거 쏠 때 우리가 이게 호스가 아니지만 땡길 때 힘도 들지만 미끄럽기 때문에 엄청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 맨홀 속에다 집어넣고 그냥 쏘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쏘면서 당겨주고, 이렇게. 대형 배관 작업할 때, 그 정도 토크 때문에 세게 해놨어요. 아, 올라가시네. 아파. 아, 차 끓을 것 같아. 형? 차 끓을 것 같은데. 참아 이 릴이 살아날까봐. 아니 이건 또 칠려. 아니 이 중량이기 때문에. 아니 해봐. 끌 수는 있는데. 아 지금 얘가 못 버틴다니까. 얘가 잠자는. 안돼. 일단 애써 만들어 놓은 거 우리 망치지 말자고. 일단 토크 테스트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예. 네. 아니 사람만 들어 올릴 정도면 됐지. 아우 엄청나. 예. 네. 왜냐면 우리가 맨홀에서 진짜 노즐 땡길 때. 어? 사람 힘이 땡긴 거잖아. 힘을 땡기는 건데 얘가 사람 힘을 지금 이기잖아. 네? 손 잡고 좀 잡아보자. 아, 가요. 해. 아, 씨. 밧줄 끊어줘 그래 나. 안 해. 일단 토크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
쏠 때도 이게 풀고 자동으로 네. 풀고. 쏘. 그리고 또 하나 장점. 우리가 노즐을 돌려놓은 상태에서 그 노즐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닐 때 만약에 얘가 버텨주는 게 없으면 지 혼자 계속 파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가 계속 잡고 있으니까 더 이상 노즐이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 노즐이 어디쯤 가 있는지 그것도 혼자 다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1인 시스템이지 완전히 이제. 얘 돌려놓고 혼자 배관 안에 노즐이 어디쯤 가 있는지 찾아다니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얘가 누군가 좀 잡아놓고만 있어도 배관 안에 노즐이 버티고만 있어도 이렇게 한번 돌아다닐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아, 마음에 들어. 속도 짱이다. 감기 속도도 딱 맞아. 얘를 돌려놓은 상태에서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 차 한번 땡겨볼까? 아니, 차는 끌리는, 제가 봐서 차는 끌려요. 차는 끌리는데. 차 들어볼까? 아, 차는 끌리는데, 얘가 지금. 못 버텨? 얘가 잘못하면 지금 꺾여요, 당장. 근데 차가 끌어주나? 네. 제가 봐서 이게 들릴 확률이 높아. 왜냐면, 여기서 땡기면 괜찮아. 근데 지금 위에서 차를 위에서 들어올리는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얘가 못 버틴다니까. 어차피 철판은 얘가 물린 거잖아. 아 그래도 아니 얘도 그런데 얘 자체가 프레임이 힘다니까. 애써 만든 거겠지. 아무튼 토크는 마음에 네. 들어. 그리고 노즐 호스 걸렸을 때 사람 힘으로 못 뺄 때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잡고 뺐어요 그냥 자동으로 노즐 걸렸을 때? 노즐 걸렸을 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씨 돌려서 빼야겠다 할 때 아 토크 마음에 들어 네. 근데 그 알다시피 전동릴 제작할 때 가격이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는 기존에 있던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단가가 많이 싸요. 네, 어제 현장 갔는데 거기 그분이 건축업 하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자동릴 감는 걸 보자마자 딱 한마디 하셔가지고 자기 에어리 감는 것으로 이걸로 했으면 좋겠대. 에어호스. 네. 네. 아, 토크 엄청난다. 네. 자, 한번 딱 올라가 봐. 몸무게 들어 올릴게. 몸무게 들어 올리는. 참고로 제가 60 정확하게 알몸이 제가 목탄 거 달면 알몸이 60.1kg입니다. 60.1kg. 아니, 등에다 몸무게 안 나가? 아, 저 이거 아, 저. 아니, 손 안 아파? 아, 배 잘릴까 봐 어떻게 하려고. 아, 손이 아플 것 같은데. 잠깐만.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자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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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파트 도색 하는 사람들. 갑자기 이거 왜 토미토 생각나지? 이대로 쭉 가는 거 이거? 따라 올라가 따라 올라가. 와. 내려주세요. 아 이거 그거다 헬기 레펠 소방. 있잖아요 그거. 그거 훌륭한 거. 응, 그런 거 그런 거 똑같은 거지. 아, 그치 사람 구조할 때 올리잖아. 올리잖아요. 그거요. 네. 아, 아무튼 자동일 테스트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근데 화면이 좀 이상하게 나와서 좀 보기 불편하실 텐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상 마칠게요.